수능 특강 영어 독해 2강 2번 들어가자. 빈칸 추론. 자, 이 빈칸 추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빈칸 추론이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 자, 이글 같은 경우도 문장 중간에 빈칸이 왔어.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은 빈칸은 보통 어떤 부분에 내지? 바로 중요 메인 아이디어 또는 메인 아이디어에 준하는 중요 정보에 빈칸이 뚫린다는 거. 자, 그러면 벌써 이 글을 딱 봤을 때 느낌을 알아야 돼. 아마 첫 번째 문장이 처음에 이렇게 문장들은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봐. 한번 보자. In the early 1990s. 자, 1990년대 초반에. 자, 해놓고 이거는 관계 부사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 이메일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인기를 얻는 것을 시작했던 바로 그 1990년대 초반에. 전명구 여기 잡히지? It was exciting. 가져오신 줄이야. 그거 너무나 신났습니다. 뭐 하는 것이? 바로 receive messages. 메시지를 받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 그리고 이거는 병렬이네. 여기 exciting 하고 fun이겠지.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또 뭐하는 것이? write them back. 그들에게 답장하는 것이. 해놓고 이 투절 안에 분사구문이 온 거다. 자, 뭐하면서? 알면서 또 뭐를 아니? 우리의 바로 답변이 would reach them instantly. 그들에게 즉시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답장을 하는 것은 재밌었대. 그지? 어떤 이메일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살짝 논지가 바뀐 거야. At some point. 어떤 순간에. 어떤 순간에. 이메일은 shifted. 바뀌었습니다. 자, 뭐 하는 것으로부터? from이 여기까지 가겠지? 그리고 to는 여기까지지? 그럼 from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명사절이 이렇게 온 이런 구조야. 자, 그럼 보자. 자, 이메일이 바뀌었대. 뭐로부터? 바로 being a new way of communication.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방식인 것으로부터 또 뭐로? 새로운 것으로. 그지? 이렇게 이 글을 읽을 때 새로운 정보를 준다는 거. 그게 바로 주제가 되겠지.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보자. 아마 밑에 부분에 아마 답변이 나올 거야. It became the way. 그것은 방식이 되었습니다. 자, way 뒤에는 관계부사. how는 완전 탈락이지. how쓰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은 방식입니다. 방식 설명. 어떤 방식? People would give us our daily task.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매일매일의 일을 주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니? 이메일이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에서 뭔가로 바뀌었대. 그런데 바로 뭐가 됐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주는 방식이 되었대. 그럼 무슨 얘기야? 답 이거네. 응? 밑줄 쫙!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을 주는 방식 이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답이야. 이게 다. 알겠지? 어쨌든 계속 한번 가볼게. 곧 우리의 보스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은 were sending us messages.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뭐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니? 이 메시지 내용이 여기 끝까지 가지. 메시지 내용이 병렬돼 있다. 자, 보자. 뭐와 같은? I need changes. 나는 변화가 필요해. 뭐에? 바로 이 서류들에. 지금 당장. 그리고 where is my report? 내 보고서 어디 있지? 그리고 you didn't get back to my previous email message. 너는 get back to 돌아가지 않았어. 어디로? 나의 이전 이메일 메시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 이전 이메일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어. 이 뜻이 되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메일은 뭐가 되었니? 아, 귀찮은 존재가 되었지? 밑줄 쫙.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메일은 새로 바뀐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 작은 독재자가 되었어. 독재자가 하는 일은 뭐지? 막 지시하는 거잖아. 시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지금 the first thing. 명령동이니까 관계사. 어디까지 가지? 오케이. 이거는 when 부사절 들어가니까 바로 is까지. 얘가 본동사. 자, 그러면 첫 번째 것. 어떤 첫 번째 것?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것. 언제? 그들이 어떤 직장에 도착했을 때 하는 첫 번째 것은 is read their email messages. 바로 그들의 이메일 메시지를 읽는 것입니다. 자, 보호로 쓰인 to 부정사에서 이렇게 to는 생략이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는 생략돼 있다. 자, we all knew.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자, 이 알았다의 목적어가 대절이야. 뭐를 알았어? 이메일이 의도되어졌다는 거. 뭐가 되도록? To be a communication mechanism. 바로 의사소통 어떤 장치가 되도록 의도되어졌다는 것을 자, 처음부터 알았어. 하지만 we didn't think 과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생각하지 못했어. 뭐라고?
It would become another demanding part of our job. 그것이 또 다른 우리 일의 어떤 힘든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어.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이메일은 뭐가 되었다는 거야? 어떤 힘든 부분이 되었다는 거야? 우리 일에.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메일을 사용해. 뭐 하려고? To structure their workway. 그들의 바로 근무일을 구조화하기 위해. 뭐? Even they already know. 비록 그들이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 뭐를? 그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메일을 뭐 하기 위해 사용한다? 밑줄 한 번 더. 바로 그들의 근무일을 구조화하기 위해. 그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요약이 딱 들어가면 뭐야? 이메일은 뭐가 되었어? 다시 정리하자.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업무를 주는 게 되었어. 약간 작은 독재자가 되었어. 그리고 우리 일의 힘든 부분이야. 그리고 우리의 일을 구조화한대.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바로 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지. Automated Work Assigner. 자, 자동화된 일 배분자. 살아있네. 그러니까 일을 나누어주는 존재. 그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게 답이야.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얘였어, 얘. 주제문은 뭐다? 바로 이거였어. 이메일이 바뀌었대. 의사, 새로운 의사소통인 것으로부터, 자, 뭐야? 새롭게 자동화된 일을 배분하는 그런 장치가 되었다는 거. 바로 얘가 주제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진술이 뒤에 이어져 있는 그런 글이었어. 그지? 뭐 내용이 뭐 이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뭐 그 외적으로 뭐 엄청나게 나올 만한 어려운 것들은 없으니까 뭐 한번 공부할 때 꼼꼼히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다.